톨스토이가 카프카스에서 쓴 단편 삼림벌채는 그저 나무를 베는 벌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체첸과의 전쟁 중 삼림벌채와 관련해서 벌어진 전투와 그때 숨진 한 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병사의 이야기가 소설 전체를 관통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사실상 소설 속 주요 인물입니다. 19세기 중엽 당시 북카프카스의 체첸 지역에서 있었던 러시아군의 삼림벌채는 군사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우리 한반도 중앙의 비무장지대의 남북 양측이 시야 확보를 위해서 나무를 전부 잘라 없앴듯이 체첸에서의 삼림벌채도 유사한 목적이었습니다. 군사작전을 용이하게 하고 게릴라전을 펼치는 체첸인들이 숲을 엄폐물 등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잘라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삼림벌채는 약 1개 대대 정도가 동원됐던 것 같습니다. 병사들은 총을 메고 도끼를 들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들어가면은 숲속에서 몇백 개나 되는 도끼 찍는 소리와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그 사이 포병은 외곽에 대포를 갖다 놓고 체첸인들의 공격에 대비합니다. 적들도 멀리서 대포를 놓고 20, 30분마다 러시아 볼목대를 향해서 포탄을 쏘아댑니다. 그러다가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진짜 전투가 시작됩니다. 카프카스에서의 전투는 대개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포병 소대원 중 15년이나 된 고참 빌렌추크가 적의 포탄에 당했습니다. 그는 매우 순박하고 착하고 열성적이며 정직한 병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적을 3명이나 죽인 반면에 러시아 포병은 6명의 부상자만을 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병에서 벨렌추크 한 명이 전사하고 말 두 필을 잃었습니다. 그 대신 3km나 숲을 베어서 이제는 그 숲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이전까지 보이고 있던 울창한 숲의 가장자리 대신에 거대한 풀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시야가 탁 트인 3km의 개활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사한 벨렌추크는 재봉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병사들은 대개 재봉기술과 재화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벨렌추크는 남의 옷도 부탁을 받아서 지어줄 정도로 완벽한 기술을 갖고 있던 병사였습니다. 숨지기 전 피투성이로 마차에 실려있던 벨렌추크는 소대를 지휘하던 사관후보생에게 왼발 무릎 아래에 차고 있던 조그만 전대를 벗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1루블 은전 3입과 50 코페이카 은전 1입이 들어있습니다. 잘 간수해 주십시오. 마차가 움직이려 하자 벨렌추크는 마차를 세우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참, 그리고 나는 슬리모프스키 중위님의 외투를 짓고 있었습니다. 중위님은 나에게 1루블 은전 2입을 맡기셨는데 단추를 1루블 50 코페이카에 사고 50코페이카는 내 주머니 속에 단추와 함께 넣어두었으니까 중위님께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신변을 정리하고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톨스토이는 삼림벌채에서 병사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순종하는 자들의 전형. 둘째, 의수되는 자들의 전형. 셋째, 앞뒤를 가리지 않는 자들의 전형. 그리고 각각의 유형을 또다시 두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즉, 첫 번째의 순종하는 자들은 순종하며 냉담한 자들과 순종하며 분주다사한 자들로, 두 번째 의수되는 자들은 의수되며 엄격한 자들과 의수되며 정치적인 자들로 구분했습니다. 세 번째 앞뒤를 가리지 않는 자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는 광대들과 앞뒤를 가리지 않는 방탕한 자들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범죄자들의 유형을 세밀히 관찰했듯이 톨스토이는 군생활 중 병사들의 유형을 이처럼 분석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죽은 벨렌추크의 경우 순종하는 분주다사한 자들의 부류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벨렌추크의 최후에 대해서 소설은 그의 마지막 몇 분 동안도 또한 그의 생애 전체처럼 밝고 평온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